밥을 먹겠습니다. 드레싱 뿌려가지고 로로로로 샐러드 한 입 하고 나 나같이 못생기네 하고 연사기지? 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해볼까? 올바 귀엽게 헐 나 너 좋아 나 가져 아니면 넌 주든지 드라마 진짜 강재노? 억지로? 너도 좋아했잖아 나 부축 못해 힘들어 우리 어복도 못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 방금 씻고 괄사 오늘도 했거든요. 어떻게 뭐 티가 나나요? 아 수분크림을 있잖아요. 씻고 나서 바르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라주면 좋다고 피부과 선생님이 쇼츠인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중간중간에 덧바르는 크림으로 갖다 놓고 지금 덧발랐어요. 조금씩 다시 제 피부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데 마사지를 받고 싶어졌거든요. 온몸 마사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마사지 받고 싶어요. 좀 개운하게. 일단 생각만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화이팅! 여러분 지금 편집하다가 간식 먹을 거고요. 제가 일할 때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종종. 근데 요즘에 듣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이건 여기거든요. 여긴데 썸네일을 직접 찍어서 올리신대요. 사진도 직접 찍어서 올리시고 연주도 직접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간에 여기 재즈 음악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할 때 이 채널을 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얘를 먹을 겁니다. 커피도 내려왔어요. 안경도 바꾸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귀찮고 돈 없어. 과자 사는데 돈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이것도 먹을 거예요. 편집하면서 느끼는데 세수는 좀 하고 카메라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네. 여러분 안녕. 가운데 손가락으로 칭할 뻔했네. 정가운데 여드름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참고로 밤을 샌 상태입니다. 제가 밤낮을 바꿨었거든요,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들어버려가지고 다시 밤낮이 또 바뀌었다. 안 절려요, 마침.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목표는 한 오후 5시에 자는 게 목표거든요. 맨날 집에 박혀서 편집만 하고 일만 하고 그래서 나가려고 밖에 카페 가서 편집하려고. 언박싱. 똑같은 옷인데 색깔만 다른 걸로. 세 개나 샀네? 세상에, 나 진짜 기억 안 나요. 하나, 두 개 정도 산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 세 개나 산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바지를 샀어요. 짠. 조금 사이즈가 큰가? 입어볼까? 바지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바지는 이렇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재질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내 몸이 문제인 건지. 어때 보입니까? 왜 비포 영상 찍는다고 왜 바지 안 들어가는 거 찍은 적 있잖아요. 그 바지거든요.
입어봤는데 들어가네요. 이거 미디엄 사이즈고 방금 산 쇼핑몰이랑 같은 쇼핑몰 바지예요. 아까 거 라지 사이즈였고 입어본 김에 옛날에 입던 이것도 입었어요. 핏이 예전에 비하면 안 살긴 하지만 쭉 입어봤습니다. 너무 꾸불꾸불하네. 장롱에 처박힌 걸 꺼내서 입었거든요. 아무튼 옷을 쫙 한번 입어보는 걸로 입어봤어요. 너무 배고파서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오늘은 계란 카레를 먹을 거예요. 볼까나? 너무나 귀여운 거. 입술 색깔 뭐죠? 깜짝 놀랐네.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는데 얼굴 왜 이렇게 커 보여? 시작부터 너무 슬퍼요. 안 슬픈데 슬픈 느낌. 도시락은 다 괜찮은데 숟가락이 너무 작아. 콧물이 너무 쫄쫄 나네. 여러분 벚꽃이 다 폈어요. 잠시 후 1턴입니다. 잠시 후 1턴입니다. 아니야 1턴 아니야. 아, 여러분. 제가 그게 있어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또. 진짜 지긋지긋하다. 한 곳에 못 있는 그거 단어가 생각 안 나. 그래서 얘를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 자리에 오래 있었어. 다시 이 방에 넣을 거예요. 다시 이 방에 넣는다는 건 뭐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화이팅.
종이를 끝마쳤어요. 별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붙였어요. 짠! 이렇게 정리를 마쳤고 저는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 그전에는 듀얼 모니터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모니터 3개로 일을 하겠습니다. 도가 바뀌어가지고 커피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밖에도 치우고 여기도 치우고 여기 싹 치우고 치우는 김에 여기 서랍 안도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 방이 조금 어둡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밝나? 이렇게 하면 좀 밝은데 이렇게 하면 모니터가 가려요. 제가 또 언제 이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저도 간식으로 이거 먹을 거예요.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롱. 아, 배고프다. 이거는 무조건 뿌려야 돼. 양파 플레이크도 넣으면 100배, 1000만배 정도 맛있어요. 말에 찍을 때 세수한다고 해놓고 또 안 했어요. 밥 먹고 오늘 드디어 운동을 끊으러 갈 거예요.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진짜 맛있다. 아, 네네 나갈게요. 방금 반품 택배 오셨는데 쿠팡 옷을 입고 CJ 택배를 주시고 우체국 택배 반품 수거해 가셨어요. 쓰리잡인가? 오늘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요즘 토막잠 자면서 아침으로 다시 돌리기 노력했거든요. 성공했어요. 집에 있으면 집 좀 치우면 안 돼? 치웠어. 거실 봐봐. 우리 집 할게. 우리 집보다 깨끗할게. 아 배불러. 오늘 운동 끊으러 갈 거고요. 가게가 정리되면 바로 운동을 그걸 할 거다 라고 말했던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비밀이라고 끊으면서 말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복싱을 하고 싶었거든요. 복싱을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가게가 아직 100% 정리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어쨌든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다른 일을 또 요즘에 하다 보니까 그 클래스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문의가 오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가게를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사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100%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이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선뜻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제가 아는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그 동생 입장에선 그거래요. 취업을 준비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을 내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걸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해서 그게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내려면 운동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음이 너무 안 편하니까 그래도 좀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어 보려고. 그래서 아무튼 친구 만나고 밖에 좀 돌아다니고 나한테 좋은 거를 계속 보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신나는 상황을 나한테 많이 줬잖아요. 이러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가는 중이고 이제 그만 핑계를 대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 복싱인데 제가 닌텐도 복싱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 했었잖아요.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그 하고 싶다 마음이 해소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복싱이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복싱을. 헬스는 약간 모든 흥미를 다 잃은 것 같아요. 헬스로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런닝머신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헬스 쪽으로는 뚝 끊어졌거든요. 헬스는 아예 후보군에 있지도 않고 어떤 거 하고 싶냐면 스쿼시나 테니스 이런 것도 하고 싶었다가 발레 이런 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가장 높은 후보군에 있었던 게 필라테스였어요. 필라테스는 그거 할 때도 재밌었고 하고 나서도 아, 나 몸이 좋아진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는 게 필라테스였거든요. 체형 교정되고 필라테스를 그만두고 자세가 진짜 안 좋아지고 다시 힘들게 펴놨던 거 다시 굽어졌구나가 느껴지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은 크로스핏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 크로스핏을 알아봤었는데 거기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제가 그 사진, 리뷰 이런 걸 봤는데 회원들이 남자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여러 명이서 진짜 그룹으로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갈 텐데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처에 재활센터?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볼 거고 진짜 오랜만에 운동을 재밌겠죠? 근데 어쨌든 하다가 필라테스는 꼭 할 거예요. 필라테스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좀 비싸가지고 조금 생각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필라테스는 PT도 그렇고 강사님이 나랑 좀 잘 맞아야 돼. 이 결이 좀 잘 맞아야 되더라고. 아 그리고 수영. 저랑 수영은 진짜 안 맞아가지고 저는 수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저랑 물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줌바 댄스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운동에 엄청난 흥미가 없거든요. 운동은 사실 딱히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운동 그 상담 받으러 가볼 거고요. 나간 김에 제가 그 프로틴 액티브 그거 이벤트 했었잖아요. 당첨자분들 이제 리스트를 뽑아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받으셨을 텐데 이벤트 당첨되신 분 중에 저희 집에서 걸어서 진짜 몇 발짝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첨되신 분 중에 진짜 자주 가는 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직접 가려고요. 이걸 들고 근데 가는 김에 별건 아닌데요. 프로틴바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좀 더 챙겨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쪽지라도 하나 쓸 것을 아 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해 있을 때 밖에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들어왔고요. 커피를 마실 겁니다. 오늘의 커피를 아직 수혈을 못했어요. 커피. 여러분 꽃이 너무 예쁘게 폈는데 이번 주 내내 하늘이 없거든요. 사골 하늘이에요. 하늘이 이렇게 청명해야 예쁜데 올해는 벚꽃이 좀 여기 부산 쪽은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보로색 커피입니다. 아까 사온 간식들이랑 먹겠어요.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가 다 눌렸는데 금방 이제 또 나가볼 거거든요. 아까 마이크 연결을 안 했네. 아까 상담받은 거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별로였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남성분들이 가득한 그곳에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진짜 맛있어. 얘 제가 이거 맛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유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희 엄마가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맛이네요. 이게 은은하게 달달하니까 이게 커피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다. 그 댓글로 구독자분이 이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찾는다고 편의점 한 네다섯 군데 돌아다녔고요. 걷기 운동 1시간 정도 했는데 집에 금방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 찾는다고 1시간 더 걸었어요.
아, 어제 편집하면서 이거 먹은 흔적들. 이거를 또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제 기준에 프로틴바가 하나에 단백질이 15g 밑으로 내려가면 솔직히 저는 프로틴바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단백질이 조금 있는 식사대용 과자 요런 정도라 생각하지 프로틴바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어쨌든 얘는 단백질 12g이고 얘는 단백질이 11g입니다. 전 요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 프로틴바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맛 비교 겸으로 이거는 약간 홀린 듯이 사왔어요. 이거는 아 커피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걸 추천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게 맛있어요 요게 맛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걸 아직 안 드셔보셨다고 하더라고요. 2300원에서 한 2600원 사이로 이걸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25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싼 정도? 근데 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더 싸게는 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프로틴이 24g이고 총 용량이 70g이에요 총 용량이 50g이고 프로틴이 18g입니다 계산해볼까? 얘가 50g이라고 치면은 17.14g 들어있는 거거든요. 같은 중량이라고 치면은 미묘하게 얘가 좀 더 프로틴이 많은 편이에요. 단백질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칼로리가 낮고 칼로리가 그럼 단백질이 거의 똑같은데 칼로리가 낮다는 건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단지 자체적으로 얘가 좀 더 좋긴 좋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얘가 좀 더 싸다. 정리 끝. 근데 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여러 군데 편의점 다 다녔는데 다 팔진 않더라고요. 편의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기에는 얘보다는 뭐 좋겠지만 냄새가 장난 아닌 속새 냄새가 나요. 미친놈의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무슨 침이 줄줄 나네. 이 초콜릿은 그냥 왜 대용량 코스코 같은데 초콜릿 볼 같은 거 아시죠? 아 이제 알려주고 싶다. 위토스, 워커스, 위토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아니면은 허쉬나 어쨌든 본격 초콜릿 냄새이긴 해요.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맛도 그런 아까 위토스 같은 그런 맛에 비슷한 맛이에요. 근데 나는 냄새에 비해서는 엄청 달진 않아요.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프로틴 맛이 납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편이에요. 꾸덕꾸덕. 근데 안에 이렇게 과자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안 달다. 퍼지한데 크리스피한 쫀득쫀득한 초코바. 생긴 걸로 치면은 이렇게 침샘이 쫙 이렇게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은은한 달달한 살짝 달달한? 오히려 얘가 더 달 것 같은데? 묘하게 얘를 먹고 얘를 먹으니까 평소에 먹던 그 맛이 아닌 느낌이에요.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 맛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래요. 얘를 쟁여놓고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또 쟁여서 먹을 수는 있겠죠.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을 하지 않고도 한 개씩 사 먹을 수 있는 프로틴바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하네요. 특히 또 국내 제품 딱 하나만 먹는다라고 치면은 얘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얘는 먹고 계속 연달아 쑥쑥쑥 들어가는 맛이에요. 아무튼 맛있어요. 얘 한번 먹어볼까요? 얘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겼어요. 미니 영양객 느낌이다. 얘는 이미 한 먹었는데 옆면도 뭔 맛이죠 이거? 견과류 맛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땅콩버터가 들어갔군요. 땅콩 맛을 좋아하셔서 이걸 좋아하시는 건가? 이게 진짜 맛있다고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 입맛은 다 다르니까 근데 혹시 괜찮다면 이거 추천해 주신 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가격도 얘가 지금 40g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70g이고 얘는 1700원인가 그랬거든요. 얘는 2500원. 가격도 얘가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용량 대비. 그죠? 얘 한번 사 드셔보세요. 얘는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거는 제 입맛은 포장이 안 되네. 이거는 어떡하지?
온 김에 얘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호두인가?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저랑 입맛이 진짜 다른가 보다.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특히 이 맛이 맛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 이게 더 맛있어요. 얘가 훨씬 맛있는데? 비교도 안 되게 얘가 훨씬 맛있어요. 저는 진짜 완전 맛있어요. 얘는 시나몬 향이 좀만 더 있었으면 그냥 사 먹을 맛이에요.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나몬 맛? 추러스 맛? 요런 걸로 맛있는 프로틴 바가 잘 없거든요. 근데 얘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시나몬 좋아하시면. 눈에 띄래라고 영양 성분이 250칼로리고 단백질 7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냥 눈에 띄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눈에 띄네 맛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얘 진짜 맛있다. 눈에 띄네가 인간 사료라고 하잖아요. 지금 눈에 띄네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벌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서 먹고 그랬어요. 살이 진짜 많이 쪘죠. 어느 생각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좀만 있다가 크로스핏 상담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좋다. 아, 저 크로스핏 알아보고 왔고 결제도 했고 일단 한 달만 끊었어요. 예전에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해봤었거든요. 크로스핏이 붐이기 전에.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던 기억만 있고 운동 자체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는데 사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서 가르쳐 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그런 운동 메이트들이 안 맞으면 좀 재미없다고 느끼는? 제가 가기 전에 혹시 뭐 예약해야 되냐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리고 전화를 드리니까 몇 분까지 오셔라 그때부터 쉬는 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출발해서 갔는데 제가 그 말씀하신 시간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수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어차피 들어가 봐도 그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건물 주변에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 시간까지 눈에 띄게 이 사람들은 크로스핏 사람이들이다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지친 얼굴로 달리시는 분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달리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걸 내가 하겠구나. 근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재밌을 것 같았어요. 갔는데 사진에서는 다 남자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동하신 분 중에 여자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 계시는구나 이래서 저는 다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